일단 언더독의 입장인 팀일수록 조금 더 많이 뛰게 되면은 또 확률을 높일 수 있거든요. 아, 잘 빠져나왔습니다. 김도윤 올려줬고요. 아, 비었어요. 들어갑니다. 아는스파스 골대요. 야, 이게 한 방의 역습으로 들어갑니다. 자, 지금은 포천이 잠깐 어지러웠던 순간에 파주가 집중력을 한 차례 보여줬습니다. 자, 아는산 선수, 야, 이번 시즌 첫 번째 득점이 나왔고요. 야, 경주에서 이 파주까지 옮겨오면서 출전 기회를 조금 노려봤던 아는산 선수거든요. 야, 3라운드 만에 또 홈에서 선제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전반전 30분에 앞서 나간 홈팀 파주. 야, 이렇게 되면 포천도 이제 마냥 기다릴 수는 없어요. 자, 득점 장면 다시 보겠습니다. 김도윤의 커팅. 아, 이거는 아, 수비와 골키퍼 간의 커뮤니케이션 부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 조한욱 선수와 임형근 선수 한 명만 양보했더라면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었거든요. 잘 살려냈습니다. 자, 리턴 좋았고요. 성정윤 올려줍니다. 골! 김도윤! 야, 김도윤 선수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잘합니다. 와, 이거를 그대로 받아서 다이렉트 슈팅을 꽂아넣어 버렸습니다. 야, 이렇게 되면 김도윤 선수는 리그에서 3경기 연속 골입니다. 야, 이게 바로 톱이죠. 공격수죠. 대단합니다. 멋있습니다. 야, 그리고 지금은 득점 이후에 약간 근육이 올라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보통 종아리가 좀 올라오면은 저런 자세를 취하고 났는데, 자, 일단 득점은 기뻐할 수밖에 없고요. 아, 성정윤이 들어오자마자 해주네요. 그리고 정말 다이렉트 슈팅. 아, 지금은 수비가 붙질 못했습니다. 아, 또 찾아주신 홈팬들한테 하트까지 샤우팅, 그리고 셀레브레이션 하는 점프에서 약간 쥐가 올라온 것 같아요. 김동률도 오늘 오른쪽 측면에서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부담이 되는 시간대가 오고 있고요. 아, 지금은 기회예요. 아, 약간 끌렸는데요. 아, 들어갔어요. 따라갑니다. 2대1. 야, 한 번의 기회를 김영준 선수가 놓치지 않습니다. 야, 이렇게 되면 김영준 선수도 리그 3경기 연속 득점을 만들어내네요. 야, 이 경기 모릅니다. 제가 80분 전에만 포천이 따라간다면 모른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야, 80분이 되기 전에 따라갔습니다. 거기다가 파주가 이제 변화를 주면서 공격 자원들을 뺐거든요. 야, 이때 포천에도 킬러가 있었습니다. 김영준 선수의 모습을 연속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지금도 놓쳤죠. 공간을 메우지 못했습니다. 파주가 오늘 수비에서 공간을 잘 메워줬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야, 지금은 네, 김영준 선수 근처에 3명이 있었는데 공간이 났다? 이거 놓친 겁니다. 아, 그러면서